자, 2017 한양대 오후 1회 문제 1회. 자, 이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자, 제시문 그대로 주어져 있고요. 문제 2번을 보시면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자, F죠. F야. Fx 더하기 Y가 Fx gy에 곱하기 더하기 Gx Fy에 곱하기. 자, 둘의 합임을 보이시오 그랬습니다. 보이시오. 자, 기존에 우리가 이제 1의 결과에서 F0이 0이라는 걸 구했고요. 그 다음에 G0은 1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1의 결과에서. 그런데 갑자기, 자, 지금 제시문 가에는 이제 G가 나와있잖아요. G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 F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F의 함수방정식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면 보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는, F8이 1이에요. F8이 1이고 G8이 0이라는 거. 특히 이 G8이 0이라는 게 자, 적극적으로 G8이 0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변을 보니까 F가 들어 있는 부분 여기 있습니다. F가 여기 들어 있는데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친식을 Fx 더하기 y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동그라미 친식을. 자, 그러면요. F8이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X에다 8을 만약에 대입했다고 봐봐요. F8이 1이니까, 그냥 얘는 뭐가 됩니까? 아하, FY가 되죠. FY가 돼요. 8, X에다 뭐 대입했다? 8 대입했어요. 아, X에다 뭐 대입해? 그래, 8 대입해. X에다 뭐 대입해? 그냥? 그래, 8 대입해. 자, 이해됐습니까? 어허, 그러면, G8이 또 0이야. 여기 G8이 0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0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0으로 날아가 버려. 0이야. 자, 그러면요. 우변에 FY라는 게 나왔어요. 좌변에 G8-Y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걸 서술해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 시작할게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겁니다. X에다가는 8을, Y에다가는 그냥 Y. 자, X에다 8 대입해보고 Y 내버려 둬볼게요.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자 G8 그 다음에 GY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F8이 몇이야? 그래, 일단 F8 쓸게요. 그 다음에 FY 자 결국에 뭐야? 지금 방금 설명했으니까 얘는 0이고 G에 따라서 G에 8 빼기 Y가 뭐다? 얘 F8 1이니까 FY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미리미리 챙겨놓읍시다. 뭘 챙길 거냐면요. 이제 Y에다가도 8 빼기 T 물론 y에다 8 빼기 x 또는 8 빼기 y 대입해도 되는데 저 y랑 문자를 좀 다르게 갈게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y에다가 8 빼기 t를 또 대입하면 자 대입해볼게요. 대입하면 자 여기 써볼게요. 그냥 8 빼기 t를 대입하면 여기 8 빼기 t 대입하면 뭐예요? g에 8에서 8 빼기 t 빼니까 gt가 자 gt는요 f에 8 빼기 t가 된대요. 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위에다 좀 써놓을게요. 이 상태를.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내가 뭘 알고 있냐? G의 8 빼기 Y는 FY랑 같다는 걸 알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T로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GT가 F의 8 빼기 T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문자는 뭐 다시 X로 바꿔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제 F의 X 더하기 Y가 어떻게든 나와야 됩니다. F의 X 더하기 Y가 어떻게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 여기도 그냥 기존에 Y를 잠깐 T로 바꿀게요. 일시적으로. T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식에 T에다가 뭐를 대입할 거야? T에다가 X 더하기 Y를 대입해 볼게요. 요 식에 T에다 X 더하기 Y를 대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쓸게요. T에다가 X 더하기 Y를 대입했습니다. 자, 이 식을 증명해놓고 식 1에다가 예를 들면 얘를 1번 식이라고 해요. 얘를 1번 식이라고 하고 그 1번 식에다가 T에다가 X 더하기 Y를 대입하면 F의 X 더하기 Y죠. 자, 걔가 G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8에 빼기에 괄호치고 X 더하기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G에 관한 식입니다. G의 함수 방정식이라 제시문 나에 있는 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시문 나에 있는 식을 보면 G에 괄호에 어떤 네모 빼기 세모 꼬려야지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빼기가 붙어 있는데 이 빼기를 좀
빼기를 자 이렇게 해볼게요. 8 빼기 x고요. 빼기 y예요. 빼기 y인데 이 8 빼기 x에다 괄호를 쳐보겠습니다. 괄호. 물론 여기 여러분들 괄호를 이제 바꿔주셔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쳐볼게요. 아하 그러면 g의 8 빼기 x 빼기 y는 여기 x에다 뭐 대입한다고요? 그러면 자 다시 여기 x에다 뭐 대입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8 빼기 x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y 예 y에다 y 대입하고 자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x에다 8 빼기 x 대입하고 y는 그대로 y x에다 8 빼기 x 대입하고 자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자 는이 연결되는 아 옆으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냐 g에 8 빼기 x야 8 빼기 x x에다 8 빼기 x 대입한 거죠. 근데 그냥 쓰면 됩니다. 8 빼기 x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뭐야 gy네 gy 8 빼기 x y 더하기 f에 자 8 빼기 x 하고요 8 빼기 x 하고 x에다 8 빼기 x 대입하고 y fy 자 뭐가 됩니까 그러면 는 연결될까요 그 다음에 는 계속 연결해서 갈게요 계속 연결해서 가면 자 여기 기존에 우리가 g의 8 빼기 x는 fx로 고칠 수 있다고 자 문제 1번 자 1에 의해서 일식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뭐로 바뀌어 그러니까 아하 g의 아 g가 아니죠 f의 얘는 뭐로 바뀌어 미리 여기다 쓸까요 f의 x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긴 또 얘를 뭐로 바뀌어요 봐봐 f의 8 빼기 t가 gt래 지금 f의 8 빼기 x는 gx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써봅니다 연결해서 그러니까 fx 그 다음에 gy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긴 뭐가 되는 거야 g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돼요? fy.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다시 fx 더하기 y가 자, 여기 fx 더하기 y는 지금 문제 식 1번이죠. 1식에 의해서 t에다가 x 더하기 y를 대입하면 t에다 x 더하기 y를 대입하면 g의 8에 x 더하기 y가 되는데 이 괄호를 펼치면 자, 다시 8 빼기 x와 거기서 빼기 y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8 빼기 x를, 그 다음에 이 y를 기존에 재심은 가해 주어진 x하고 y에다 대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대입한 상황을 써주고 g의 8 빼기 x가, 자 g의 8 빼기 x가 ft니까 g의 8 빼기 t가 ft니까 g의 8 빼기 x는 fx고 f의 8 빼기 x는,자 여기 봐, f의 8 빼기 t가 gt니까 gx로 바꿔주시면 결국에는 fx 더하기 y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한 번 더 끌어와 볼까요? f의 x 더하기 y는 fx, gy, gx, fy다. 이 얘기입니다.